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변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는 이른 아침의 시작이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잠 못 이루는 긴 밤의 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제일 가까운 곳에서 삶을 같이 하면서 따랐던 선생님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났죠. 끝이 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돌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 수도 있죠. 채찍을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꼭 닫고 어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을 지새운 뒤 동이 트는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사건은 땅이 흔들리는 지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리자 땅이 막 흔들렸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흰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입구는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던 길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절의 전부입니까? 우리가 잠깐 멈추고 그 일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일은 그리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볼 수 있을 정도의 흔한 일은 아니죠.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있는 일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죠.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도 도르가라 불리는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오늘날에도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죠. 사람이 호흡을 멈추고 그 심장이 멈추고 응급조치를 받아서 그것이 다시 뛰게 하는 것, 호흡을 다시 하게 하는 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심장이 멈추었다가 혹은 호흡이 멈추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되고서는 의료 절차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의도적으로 심장을 멈추게 하고 또 인공심장으로 대체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동안에 그 사람의 심장의 근육과 판막을 고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죠. 모든 병원이 아니더라도 심장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에서는 사실 매일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매일 일어나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처럼 그저 또 하나의 부활이라면 이렇게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축하하며 감사할 일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다른 부활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부활들은 우리 죽을 인생들이 다시 몇 년간을 조금 더 살아가는 그런 부활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으로의 부활입니다. 다른 모든 부활은 다 거기서 거기인 끝이 있는 부활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다른 영원한 영광으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모든 이들의 부활은 죽음에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가 우리 곁에 살아있나요? 다시 살아난 도르가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분명 그들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교회 그 강사로 초빙해서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언젠가 그 육신이 다시 멈추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단단하고 든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닳아버리고 우리의 심장은 결국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활은 잠시 죽음을 속이는 그런 부활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잠시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으로의 부활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몇 년간을 조금 더 덤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광 중에서 영원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받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죠. 대통령이 사인을 멋있게 하면 죽음에서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편지에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때 영원으로 부활할 모든 이들의 첫 번째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으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 그날에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부활 이야기가 지진으로 시작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천지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사망의 근원을 쳐서 이기시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흔드셔서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부활절이 누군가가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중요한 모든 요점들을 다 놓치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주 질서를 흔드시는 역사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규칙을 뒤바꿔 놓으시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규칙을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의 규칙을 다시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은 인류 역사의 그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다면 부활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의 궁극적인 그 열매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아직도 삶이 변화받지 않으셨다면 이 부활절이 의미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신 것입니다. 부활절이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부활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못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이미 드리셨다면 이 2020년 이 부활절이 당신의 삶을 뒤흔들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그 삶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절이 일어난 곳은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절이면 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만찬 나누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첫 번째 부활절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빈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봐,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슬픔에 빠져서 절망을 마주하고 마음 아파하고 숨죽이고 있었죠. 그리고 첫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도 함께 막 기뻐하고 승리의 노래를 그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 소식이 그들의 삶의 부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2020년의 부활절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백합으로 아름다운 우리 성전 꾸며져 있고, 또 찬양으로 풍성하게 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들로 만찬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함께 모이는 합동예배로 그렇게 드려졌겠죠. 매년 그렇게 드려졌지만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립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인사할 우리 이웃이, 친구가 옆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내가 아는 누군가의 가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 있죠. 또 직업을 잃고 사업이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이 절망을 마주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나가는 것도 참 두렵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첫 번째 부활절의 제자들처럼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들도 각자의 집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참 무섭습니다. 치료약도 없는 상태에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그래서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죽음이 이만큼 성큼 다가와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굳게 붙드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가까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부활이 성경 속에 갇힌 부활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부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2020년의 부활절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부활절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마침내 그 숨었던 방에서 벗어나 복음을 선포했죠. 두려움과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도 부활신앙의 확신으로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늘어가는 사망자들의 숫자를 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저는 늘어가는 숫자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준비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삶이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뒤집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로잡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의 여인들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아가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큰 평강을 얻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불확실한 때를, 이 두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